아기들의 눈높이에 맞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1대1 게임 레슨. 아기들의 실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재능 발달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쭉. 오늘 아빠들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펼친다고 하네요. 비가 많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 아빠들은 과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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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니치와! 하이 헬로! 하이 헬로 공주! 그때 프리허그를 해드린다고 명동이 왔었는데 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그때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꼭 와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팬분들과 약속을 다시 지키는 것 같아서 그런 약간 미안했던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헬로맨을 촬영하고 있어요. 네, 프리허그 오늘 같은 날씨에 이거 되겠어요? 프리허그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날씨를 너무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벤트 4시간 전 헬로 베이비 SNS에 긴급 공지.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준 고마운 팬 여러분, 모두 보이프렌드를 직접 본다는 설렘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빗방울은 더욱 굵어지고, 과연 보이프렌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이프렌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운 아기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뭐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는 누구? 자,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감동.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와주실지 몰랐는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희 역시 저희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더욱더 힘껏 안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보이프렌드 네, 멤버들 이제 명동 한복판에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근데 오늘 프리허그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네, 알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나와줬는데 네.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아빠가 되고 아이들과 이제 육아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좀 반응. 아, 주위에 반응이요? 아빠가 됐는데. 아니,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고 아이들이 더 떴어요. 예. 벌써 네. 광고 하나 찍고 왔어요. 광고 하나 찍었어요? 네. 주변에서 네.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애기가 애기를 키운다, 너네 네.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하시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양쪽이 오늘 편을 갈라서 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편이 이렇게 나눠졌다. 네.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편을 갈라볼까요? 네. 이렇게 편이 됐습니다. 이게 정민편. 네. 네. 그리고 일라이다. 일라이다 편. 네. 아, 갈렸기 때문에 네. 각자 우리 정민과 일라이드에 대한 자랑을 좀 한번 해봅시다. 아, 자랑 한번 자랑이요. 해봅시다. 저희 정민이는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일라이다는? 우리 일라이다는 벌써 광고 하나를 찍고 왔어요. 아, 일단 이뻐요! 이쁘고. 우리 정민이는 댄싱 머신입니다. 댄싱 머신. 아, 댄싱 머신. 오, 저희 일라이다는 인형 같아요. 인형 네. 같아요. 살아있는 인형이에요. 우리 정민이는요, 볼살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볼살이. 네. 우리 일라이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나. 아. 자, 여기서 승패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아, 자, 그럼 오늘 이제 명동에서 네. 이제 프리허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명동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아, 정말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좀 퀴즈를 드릴게요. 손을 높게 드시면 돼요. 이 보이프렌드 헬로 베이비 아이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 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불러볼게요. 가장 빨랐어요. 가장 빨랐어. 네. 가장 빨랐어. 아이의 이름 이정민이라고 일라이다. 와, 정답. 자, 누구랑 프리허그를 원하십니까? 민호 오빠. 민호 오빠, 민호 오빠, 잠깐만, 민호 오빠. 예. 아, 민호 오빠 가까이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완전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숨을 못 쉬어요. 자, 오빠 프리허그. 일라이야, 숨 못 쉬게 안아줄게요. 아, 너무 친하다. 아, 누구야? 내가. 파이팅. 파이팅. 자, 좋아요. 퀴즈가 너무 쉬워요. 그냥, 좀 어려운 걸로 돼요. 어려운 네. 거. 일라이다의 나이는 몇 살인지. 누가 제일 먼저? 저분. 저 옆에 앞에. 어? 멤버 중에 누구 팬이에요? 강민 오빠요. 와우. 오빠 맞아요, 혹시요? 강민 오빠 맞나요? 오빠가 맞아요? 아니요.
일라이더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세 살. 이제 2013년이죠? 2013년이니까 몇 살? 네 살. 아, 자, 일단 안아드릴게요. 힘들지만. 이야. 고맙습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야 춤을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야,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춤 한번 보여주세요. 춤의 포인트, 요것만 한번 딱. 포인트요. 아, 우리 리더 동현이 분이 한번 딱 보여줄까요? 네, 앞에 나와서. 포인트는 이번에 포인트만. 섹시함입니다. 섹시한 아. 웨이브를 넣어서. 오. 하나, 예. 올바 이렇게 올리는. 네. 와. 자, 요거. 네. 이 동작. 아, 좋았어요. 그래요. 자, 가능할까요? 네, 자.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누구랑 코리어그? 아, 사진이요? 사진. 자,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보이프렌드 헬로 베이비. 아, 지금 명동에서 네.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시민분들과 함께 네. 저희가 참참참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아, 참참참. 보이프렌드 아빠들과 팬들의 대결, 추억의 참참참. 보이프렌드 아빠들이 질 경우 무조건 소원 들어주기. Let's go.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네. 1대1 대결을 해봅시다. 네, 1대1. 어. 네. 자, 먼저 물어볼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누구 제일 좋아요? 강민이. 자, 강민 군과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참참참 게임. 소원이 뭐예요? 이기게 되면? 이기게 되면? 같이 셀카 찍는 거. 셀카. 아, 셀카. 네. 참참참 게임 방법은 알고 있어요? 네. 참참참에서 가면 네. 이거는 때리는 거고 이거 뿅망치를 잡고 때리는 거고 네. 본인은 막아야 되고 네. 피하면 반대로 되는 거고 아, 아 오케이 자 그럼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먼저 공격이에요 참참참 참참참 막았어요 내가 이겨버릴 거야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4시간 됐어요. 아, 진짜요? 누굴 보고 싶어서? 현성 오빠. 현성 오빠랑 그러면 참참참 게임을 해봅시다. 무슨 소원을 현성 오빠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아, 목은? 가위바위보! 자, 공격! 참참참 아오 참참참 오오오오 마음만 너무 큰 자 이번 게임 잘해야 돼요 자 가위바위보 보이프렌드 네. 오래 기다렸죠? 실제로 보니까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민호 오빠? 민호 오빠 제일 잘생겼어요? 말도 안 돼! 역시 다들 보는 눈이 있고 민호를 위한 찬스인가 오늘? 뭐지 이게? 자 그럼 게임은 누구랑 하고 싶어요? 아 영민 군이랑? 네. 왜 근데 민호 오빠가 제일 잘생겼는데 게임은 영민 군이랑? 때리고 싶어서 때리고 안 하네 둘 다 잘생겼는데 때리고 싶은 사람은 영민이야?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게임 방법은 알고 있죠? 가위바위보에서 진심으로 이기고 싶어서 할게요
자, 영민군이랑 가위바위보. 자, 공격.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어려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제 한번 더. 목에 다 봤어. 참, 참, 참. 어. 영민군 공격. 참, 참, 참. 아, 빨리. 아, 마음이 아껴졌어. 자, 마음이 아껴가지고. 그렇죠. 예. 졌어, 졌어. 네. 셀카 찍어야 돼. 셀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제 마음이 약해서.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이시네. 남자분 맞죠? 아, 그래요? 보이프렌드 팬이에요? 아, 오, 진짜요? 보이프렌드 누구를 더 특별히? 네? 조영민이. 야! 영민이를 좋아해요? 이거 드문 일인데. 영민이 팬 찾아보기 드문 일인데. 아, 정말 좋아요. 근데 영민이 형이 왜, 뭐가 좋은 거예요? 아, 그냥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민이 형은 좋아하는데, 박민이 형은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둘이 닮았는데 어때? 원래 내가 더 좋을 거예요. 아니에요? 시끄럽대. 시끄럽대. 자, 그러면 정민이 네. 형이랑 한번 이번 기회도 없잖아, 이런 기회가. 그쵸. 그래요, 맞아요. 둘이 한번 댄스 한번 춰봅시다. 아, 네. 아, 댄스. 자, 그럼 한번. 자. 자, 멤버들 다 같이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5, 6, 7, 8 아이야, 달콤아. 정민이야, 아이야, 없었어.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 팬이 되게 없어요. 진짜 한 100분의 1? 진짜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없어요. 100분의 1이 있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건가? 1000분의 1로 하겠습니다. 예. 어, 그 멤버들 다 했는데 게임을 다 했잖아요. 저만 이겼어요. 저만 목숨 걸고 했더라고요. 네, 팬분들한테 아, 좀 져주고 다른 멤버들처럼 그렇게 저도 했어야 되는데 아, 갑자기 성복이 발동해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네요 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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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어, 고마워요. 시민분들께서도 어, 누구 누구잖아. 어, 골프인이다. 어, 좀 아기 키운다. 헬로 베이비 라는 알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울다가도 웃게 하는 말, 웃다가 또 울게 하는 말. 오, 아주 먼 훗날 너의 귀가에. 어, 후렴가 끝났는데 뭔가 진짜 행복해 하시는 팬분들을 보니까 아, 진짜 잘 왔구나.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렸죠. 하나, 둘, 셋! 예! 아, 명동에서의 프리어그. 네. 어, 정말.